품절녀 이소연이 안방극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2개월 만에 아침 드라마 아름다운 당신으로 안방극장에 복귀한 이소연 씨. 안녕하세요. 차사경 역할을 맡은 이소연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요, 싱글맘입니다. 사실 예전에 싱글맘 역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30대 맡은 싱글맘은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때보다는 더 깊이 있고 깊이 있는 많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서 드라마 내 사랑 내 곁에에서 미혼모 캐릭터를 경험한 바가 있는 이소연은 결혼이 캐릭터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실 예전에 미혼모 역할을 했을 때는 그 아이에 대한 소중함이나 교감 같은 거를 지금보다는 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도 하고 앞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물론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더 깊이 있게 이 아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이를 위해 살아가는, 씩씩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얼마 전에 결혼도 하고 그래서 더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결혼은 드라마 출연에까지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사실은 처음 드라마를 결정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시간은 또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지금 작품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에 결혼했으니까 신랑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행복해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선택이라면 언제든지 응원한다고 찬성해 줘가지고요. 네, 아무런 그 다음에는 망설임 없이 열심히 드라마에만 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안방극장에 컴백한 이소연과 함께 아름다운 당신을 이끌어갈 1일극의 남자 강은탁. 전작 압구정 백야에 이어 또다시 PD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대본을 보고 또 PD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작품에서 이제 예능극 PD를 했었고 이번에는 라디오 PD를 하는데 PD 역할하고 조금 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개봉하게 될 영화에서는 또 교향곡 다큐멘터리 PD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라마 PD만 하면은 거의 PD 올킬이 될 것 같은데. PD 올킬을 노리는 남자 강은탁과 남편의 지지 속에 1일극 여왕의 자리를 돌아온 이소연. 여기에 고동선 PD와 박정란 작가가 함께 드라마 아름다운 당신은 일명 1일극의 어벤져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많은 사랑받길 응원하겠습니다.